이번 시간에는 스트라이드 동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유발 딛는 동작입니다. 자유발 딛는 동작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여기서 항상 투스트립 그 마운드가 약간 높잖아. 높고 밑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사람이 다리 이제 키킹 동작에서 공을 던질 때 이렇게 툭 꺼진다고 뻗지는데 디딜 때 될 수 있는 대로 요 안쪽 요 뒤꿈치도 있고 발 여기 중앙에도 있고 그 다음에 엄지발가락 전체적으로 발이 있는데 될 수 있는 대로 요 안쪽 힘으로 스트라이드를 디디려고 노력해야 돼. 디딜 때 될 수 있는 발을 약간 들어봐봐. 이렇게 들어봐 편하게. 될 수 있는 요 엄지발가락 그 다음에 뒤꿈치 발 중앙이 있지만은 디딜 때 전체적으로 쾅 딛지 말고 약간만 이런 식으로 안쪽 힘으로 디디려고 노력을 해야 돼. 그래야지만 힘이 여기서 전달돼서 몸이 넘어올 때 그 다음에 이렇게 디뎌서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힘을 딱 받은 다음에 턴이 돼서 그 다음에 팔로우를 던지자고 좋다. 근데 만약에 처음부터 디딜 때 다시 발 빼봐. 그 발을 좀 가깝게 하고 괜찮아. 딛기만 해봐. 그냥 여기서 디딜 때 이렇게 쿵 디뎌버리면 중심 자체가 이리로 쓰러질 수가 있다고. 그래서 대순대로 약간만 안쪽으로 딛대. 여기서 중요한 점은 대순대로 2분으로 스트레이트로 정확하게 일자로 디딜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. 그 대신 내가 던지는 방향에 발을 디딜 때 오픈돼도 안 되고 오픈되게 되면 몸이 이렇게 쓰러지게 돼 있고 또 너무 크로스로 이렇게 딛게 되면 몸이 벌써 각도가 저쪽에 있기 때문에 던지고자 하는 방향하고 틀리기 때문에 몸 팔로우로 넘어오기가 힘들단 말이야.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대로 디딜 때 지금처럼 일직선으로 던지는 포스만 일직선으로 딛대. 될 수 있는 대로 아니면 근육 안쪽의 힘을 이용해서 약간 안쪽으로 이렇게 디뎌서 일직선으로 딛는 게 좋아. 그 대신 디딜 때 쿵 이렇게 디디면 안 돼. 그럼 벌써 쿵 딛게 되면 몸 중심 자체가 앞으로 이렇게 쏠리기 때문에 팔로우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 릴리 포인트에서 공을 끌고 나오기가 어렵다고.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대로 들고 들 때 싹 내가 던지는 방향이 일직선이 되도록 느낌적으로 약간 이렇게 싹 되는 느낌이 돼야 돼. 자 그럼 너가 지금 일직선 여기 중앙으로 플레이트를 밟았을 때 내가 이거 막대기로 한번 일직선을 만들어 볼게.